찰스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다. 다윈 세모, 자유 자연 선택설. 기린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이 기린 D가 유난히 목이 길어. 이렇게. 똑같은 초원에서 똑같은 먹이를 먹고 자라는데 목이 기니까 높은 데 있는 거지 혼자 먹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 비리비리해서 굶을 때 얘만 덩치가 엄청 커지고 힘이 세져. 그래서 번식을 하는데도 짝짓기 할 때도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새끼를 낳아도 어떤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네들보다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생각해보면 자연이 저목긴 기린을 선택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연 선택설. 됐나요?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아, 동물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이 질문은. 이를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도 뭐라고? 결국 개체의 생존에 유리한 거야. 결국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해밀턴 씨는 개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타적 행동이 친족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타적 행동을 통해 친족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준다. 내 유전자랑 비슷한 애들이 살아남게 한다.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해밀턴 혈연 선택 가설.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 빼기 C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할 때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합니다. 요 상황에서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 자, 뭐냐? R은 유전적 근연도,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랑 닮아 있는가.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익.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실보다 이익이 크면 이타적 행동을 한다. 이익은 뭐야? 내 유전자 남기는 거. 예를 들어 부모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고 R이지 R. 50%니까 0.5야. 형제 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 R이 0.5야. R은 이촌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줄어듭니다. 그럼 옆에다가 써볼까요? 이촌 형제 자매 얼마야? 0.5. 삼촌은 뭐라 그랬어? 반씩 줄어든다. 0.25. 이런 식으로. 사촌 간의 관계면은요, 0.25의 절반이니까 0.125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형제 자매 대신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사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 4배야. 이렇게. 가령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었다면 R 0.5 3명 곱하기 3. 나 하나가 죽었지. 빼기 1.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형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은 잘안할수 있어. 하지만 형제 세 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희생할 수가 있어.
행위자의 유전자는 어쨌든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유전자의 이타적 행동의 진화의 얼기를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가 됩니다. 괜찮나요? 진짜 단순한 문제는 숫자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이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사촌 4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해 보는 거지. 사촌 4명이면 0.125 곱하기 4 빼기 1인데 이거 얼마예요? 어우 씨, 계산이 안 돼. 얼마냐? 이거 0.5죠. 0.5 빼기 1.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사촌은 4명이 죽는 4명 살릴 수 있다라고 해도 내가 희생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8명은 살려야 돼. 찰스 도킨스는 다른 사람 이름 나왔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희생의 이유는 희생을 명령하는 거는 누구야? 유전자야. 유전자. 유전자가 희생을 명령하는 거야. 됐나?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유전자란 다음 세대예요. 은근슬쩍 지나가죠? 개념 정의해주고 있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염색체상의 임의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의 경쟁 관계가 있다.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는 달리 누구? 도킨스 씨는 어디가 있냐?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봅니다.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봅니다.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냥 되도 않는 그림을 그리면 요 정도겠지. 사람은 뭐야? 운반체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릇이야.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요 DNA, 바로 이 DNA가 생존 경쟁의 주체야. 즉, DNA가 명령을 하는 거야. 생존 경쟁의 주체.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희생해라 마라 명령을 얘가 내리는 거야.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군. 사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타적 행동도 결국은 이기적 행동이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지.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생각하지. 그러면 뭐 인간은 껍데기입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운반체, 인간은 그릇입니까?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 밑에 이제 또 확인할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정의적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에는 이타적 사람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타적인 인간이 있고 이기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이서 같이 살면 무조건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와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얘네 둘이 붙으면 이기적인 인간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왜 세상에는
여러 세대를 거쳐도 이타적인 인간이 계속 나타나냐 이거야. 첫 번째,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는 중요 단어겠죠.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만 언젠간 쟤한테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을 설명합니다. TFT 전략이란 단어 뜻이죠.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상대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중요 포인트죠.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상대에게 협조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 A에 집중해 봅시다. 자, 너뭐 선택할 거야? 협조. 해. 근데 어떻게? B는 비협조했어.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지. 두 번째 A는 뭐 선택해? 비협조해. B가 두 번째에도 역시 비협조했어.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A 역시 비협조. B는 지 맘대로 한다라고 봤었을 때 협조해. 그러면 네 번째 A는 어떻게 할 거야? 협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만 협조하고, 칠판 보면 이거죠. 처음에만 협조하고, 그 이전의 거 따라합니다. 그 이전의 거 따라합니다. 이게 TFT 전략.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여기.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이타적으로 하겠다.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비협조한다? 그러면 나도 비협조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우리 이런 거잖아요. 너 하는 거 보고. 그게 TFT 전략인 거지.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기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점점 상대방의 횟수는 줄고,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B 입장에서도 B는 아메바같이 멍청한 새끼가 아니면, 아, 쟤가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네? 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B는 이제 뭐할 거야? 협조할 거야. 왜? 자기도 협조 받고 싶거든. 반복 상호성 가설은 뭐가 참 좋으냐?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타적 행동을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에서는 설명이 안 돼. 그렇지. 아, 이 단락, 방금 읽은 단락의 내용 뭐라고 정리하면 돼? 반복 상호성 가설의 내용. 장점, 한계. 다음, 다른 이론 보러 갑시다.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집단 선택 가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 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서 이타적인 인간과 이기적인 인간이 나오는 거지. 이타적인 인간이 30%, 이기적인 인간 70%인 A라는 집단과 이타적인 사람들이 5%, 이기적인 인간이 95%, B라는 집단이 집단끼리 경쟁을 하면 누가 이겨? A, 얘네가 이긴다는 거야. 이게 집단 선택 가설인 거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데 유용하지만,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유리하지만, 집단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집단 선택에서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을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거야. 얘한 명이 B한테 언어만 보았어. 근데 여기는 최대 어떻게 30명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조져버린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기권 몰려와봐야 5명밖에 안 나온다고. 얘네들이 1대1 싸움 붙어봐야 결국엔 30대5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이기겠지. 둘이서 대규모 전쟁을 하는 거야.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우리 부족이 이기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30명이고, 여기는 5명. 95명은 조금만 불리하면 도망갈 놈들인 건데, 당연히 패싸움을 해도 A가 이기겠지. 게다가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아까 상황에서 B 집단이 이기면 이타적인 애들은 5%밖에 안 되니까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놈이 반드시 있어. 그렇지. 나는 아니에요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이기적인 인간들이니까.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이타적인 애들이 행동해서 이익을 보는 결과가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보다 훨씬 크고 빨리 나타나야 돼. 그러나 불가능하지. 이타적인 애가 이익을 보는 게 눈에 보이려면 한참 걸려. 하지만 얍실한 놈이 이득을 얻는 거는 당장 눈에 보여. 그러면 지금까지 이타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의 현 선택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라는 점을 들어서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거 완전 꿈 같은 얘기야.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속도,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며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타적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 법과 제도. 이기적인 놈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찾아내가지고 족치는 법과 제도. 그러면 모두 다 이타적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연구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일단 정지.